반갑습니다. 세브라스병원 가정의학과의 강희철 교수입니다. 오늘은 피로, 만성피로, 이거 정상인가? 난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라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피로라는 게 뭔가? 만성피로라는 게 뭔가? 라는 것들부터 먼저 읽는 일반적으로 내가 피로하다라고 느끼는 건 그냥 일과성 피로라고 해요. 그건 한 달 이내로 소진됩니다. 뭐 누구나 생기죠. 내가 조금 뭐 하면 피로하게 느끼고 스트레스 있으면 많이 피로를 느끼고 하지만 이게 한 달 이내에 소실되면 아 이거 큰 문제는 아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 달 이상 지속되면 우선 지속성 피로라서 이제 관심을 좀 가져야 합니다. 그러고 이것들이 6개월 이상 지속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만성 피로라고 부르고 이렇게 되면 이러한 피로는 우리 삶에 영향을 크게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성 피로가 있게 되면은 내가 못 견디죠. 그래서 어떤 형태든 조치를 취하려고 하고 이렇게 만성 피로가 있는 사람들 중에서 병적인 피로를 갖다가 뭐라고 할 것인가? 그렇게 병적인 피로라고 하면 우리가 이걸 만성 피로 증후군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1개월 이상 피로를 가진 사람은 전 인구의 반 이렇게 1개월 지나서 그 일생 중에 느낍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내용 중에 이제 일부는 만성피로, 만성피로 증후군, 지속성피로 같은 것들이 그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굉장히 많은 원인들은 실은 원인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원인들이 없다는 얘기는 다시 말하는 병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럼 내가 이렇게 병이 아닌데 이렇게 항상 피로하면 난 어떻게 할까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이 피로가 피로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동반되는 증상이 있죠. 피로하면 동반되는 증상 뭐 있으세요? 짜증이죠, 뭐. 짜증, 수면장애, 그다음에 식욕, 동반의 증상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나는 병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특히 이제 6개월 이상 이렇게 피로하면은 너무 힘드니까 병원을 찾게 되죠. 병원 찾으면은 성공할까요? 참 쉽지 않습니다, 그게. 이를테면 이런 만성피로 가진 사람들을 봤더니요. 이 중에 특별히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는 신체 장애 2%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100명이 전 피로예요 하면은 2%만 신체 장애 구체적으로 있고요. 그 중에 정신적인 것까지 포함해도 5%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95%의 사람들이 나는 이렇게 피로함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없다고 하면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우리 숙제고 더군다나 우리 믿는 분들에게는 상담받는 사람들이 많죠. 그러면 어떻게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있을까? 뭐 라는 것들을 갖다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뭐 실은 진짜 병 때문에 그렇습니까? 라고 할 때 만성피로의 가장 중요한 것들은 생리적이에요. 과로해가지고 수면이 좀 이상해서 또는 임신 같은 내 몸의 컨디션 때문에 또는 내가 기존 가진 질환 때문에 이렇게 피로를 느낀다. 이런 것들이 많고 더 중요한 것들은 스트레스죠. 정신사회적인 것. 그다음에 쉬운 것들은 이제 우울증이고 이런 것들을 오게 하는 불안장애라든가 아니면 사별 같은 상황이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부터 이제 우리가 관심 갖는 것들이요. 나 혹시 무슨 병 걸린 거 아니야? 라고 할 때 하는 것들이 이제 감염증인데 감염증에 가장 우리나라에서는 뭐 많이 있는 것들이 간염하고 결핵들. 그다음에 드물긴 하지만 뭐 에이즈 같은 질환들도 이런 감염 때문에 피로를 항상 느끼는 질환들입니다. 가장 많은 건 뭘까요? 내분비 질환입니다. 갑상선 질환이 있다든가 당뇨라가 있다든가 아니면 부신 기능이 떨어져 있다든가 라고 하는 질환들인데 걱정도 많고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지만 쉽게 진단이 가능한 것들입니다. 검사해서 검사를 하면 금방 알 수 있는 질환들. 그다음에 잘 질환 찾기 힘든 것들이 이제 소위 암 또는 종양 이런 것들이 있으면 굉장히 힘들어지고 뒤에 심장 질환이 있으면은 숨이 쉽게 찬다든가 아니면 내가 뭘 하더라도
할 때면 피곤을 이렇게 제 기능 문제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쉽게 피로해지고 느낀다든가, 또는 내 심장에 과거에 아른 적이 있어가지고 심장 기능을 잘 못한다든가, 그 다음에 옛날부터 내가 호흡기 질환을 앓아서 아주 심한 천식이라든가 결핵을 오랫동안 앓았다든가 이미 뭐 때문에 폐를 많이 앓은 적이 있는 이 질환들이 우리 흔한 것들이 짓고 가장 중요한 원인이지만 이 질환들은 의사 선생님 만나고 상의하면은 쉽게 알 수 있는 질환들이고 몇 가지 검사만으로 잘 해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정도 만성 피로를 느낀다 하면 이런 것들 쉽게 알 수 있어요. 그 외에 아주 드물게는 류마티스 질환 같은 자가면역 질환 이것들은 쉽게 검사해서 나타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상 검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계속 피로를 느낀다 그래서 다시 상담하면은 여기에 대한 혈액 검사를 통해 가지고 질환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피로한데 6개월 이상 피로하고 영 힘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야기하고 내가 한 번 가지고 안 되면 한두 번 더 그런 것들을 만나면은 실은 여러분이 만나는 주치의를 통해서 만약 그 주치의가 이런 것들이 더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분이 소개하는 병원을 통해서 쉽게 접근할 수 있다 라고 하는데 실은 그러면 이런 것들이 얼마나 됩니까? 말한 것들이 5%밖에 안 돼요. 나머지 95%는 뭡니까? 라는 것들이 이제 우리들의 가장 큰 고민이죠. 그래서 이건 뭐 환자뿐만 아니라 의사들도 큰 고민이에요. 나는 피로하다고 느끼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그래서 신체적인 원인을 찾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럼에도 난 계속 힘들고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약을 써도 그러고 가장 부담되는 게 신경성입니다 라고 말하면 의사도 부담되고 환자도 짜증나고 근데 우리가 신경성 질환이라고 할 때는 좀 염두에 둬야 할 것들이 있어요. 신경성입니다 하면은 우리는 이 신경성이라는 것을 꾀병입니다 하고 혼동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꾀병입니다는 내가 피로하지 않은데 난 피로해 라고 하고 와서 일을 안 하는 거 그게 꾀병인 거고 실제로 대부분은 나는 심각하게 피로를 느낍니다. 그 다음에 이런 피로들의 동반되는 증상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렇게 피로가 있을 때 동반된 증상은 쉽게 두통도 생기고요. 쉽게 어디 아픈 데도 생기고 그 다음에 소화불량이라든가 다른 장애들이 쉽게 함께 옵니다. 이렇게 동반되는 증상이 있는 것들은 그런데 약으로 잘 듣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그렇게 하면 뭐라 그럽니까? 쉬세요. 쉬면 좋아집니까? 그 외에 하는 건 운동하세요. 운동하면 좋아집니까? 이렇게 우리 하는 것들이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다라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여기에 대해서 갖는 고민들 이런 것들이 오히려 스트레스를 증가시키고 이런 증가된 스트레스는 이 피로를 더 악화시키고 이런 악순환들을 계속 가지고 있다는 게 우리의 만성 피로가 갖는 큰 고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피로하면 뭐 때문이에요? 글쎄 말이에요. 간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간 때문이라고 얘기하는데 간단한 혈액검사로 하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다는 거 우리가 관심 가져야겠고요. 그다음 이 피로를 가진 사람들은요. 증상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나요. 그중에 가장 흔한 증상들이 소화기 증상들이죠. 뭐 소화 안 된다, 메스껍다, 그다음에 가장 흔히 동반되는 증상들이 대변이 설사를 자주 한다 또는 먹을 때마다 변을 본다 또 변비가 생긴다 그 다음에 여기저기 아픕니다. 가장 흔한 건 두통, 허리, 관절통, 소변 볼 때 불편하다는 사람들 그 다음에 이런 증상들이 가슴이 답답하다 맥박이 콩콩 뛴다라는 증상들 그 다음에 건망증이 심해졌다 뭐 눈이 침침하다 귀가 잘 안 들린다 라는 수많은 증상들이 발생합니다. 남자들은 또 성욕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도 많고요. 뭐 젊은 여성들에게는 이런 것들이 월경통이라서 생리불순 같은 다른 생리 증상들도 아주 깊이 연관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피로의 증상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것들 나는 큰 고민인데 이것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해서 우리가 관심 가는 증상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소위 의학적으로 설명되지 않은 신체 증상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이 증상들의 특징은 나는 분명히 불편해요. 나 어떻게 할까요? 나 좀 어떻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검사를 했는데 특별히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거기에 나타나는 신체 증상들 이거 어떻게 할까요? 그럼 그 다음 이제 우린 점점 더 큰 검사들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 중에서 이제 특별히 만성 피로 증후군이라고 구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이런 증상들이 6개월 이상 진행되고 그 다음에 휴식을 해도 회복되지 않을 때 내가 직장 생활을 하는데 선생님 저는 도저히 이렇게는 직장 생활을 못하겠어요. 휴직을 하든가 아니면 직장을 그만둬야겠습니다. 라고 하는 정상적인 활동을 못한다고 할 때 그때는 우리가 만성피로증후군이라고 진단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하는데 이 만성피로증후군을 가진 사람들은 다양한 증상들이 많습니다. 그것들이 흔히 목이 아프다라고 하는 것들 또는 목이나 이런 데 만져보면 튀어나오는 임파선이 붙는 경우도 있습니다. 쇠약감, 여기저기 아프다는 사람들, 지속적으로 피로감이 지속되고 두통과 관절통이 함께 동반되고 그 다음에 그 외에도 집중이 잘 안 된다든가 수면장애라든가 우울장애라든가 이 가장 흔한 것들은 짜증내는 거죠. 특히 가족들에게 짜증내고 라고 해서 그래서 환자들에게 오면서 이렇게 환자들에게 물어보면은 괜찮다고 그러죠. 남편에게 물어보면은 못 견디겠어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신체 장애 주는 가벼운 열이 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37도 초중반 정도의 가벼운 열이 나는 사람들 이런 사람 증상이 있을 때 우리는 만성 피로 증후군이라고 이야기해서 이렇게 만성 피로를 가진 사람들의 만성 피로 증후군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전 인구의 한 4분의 1이 언제든 피로를 겪어 여러분이 만나는 4명 중 1명은 피로하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이 중에 만성피로 증후군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1,000명 중에 1명 정도라고 얘기할 정도로 아주 심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따로 하고 거기에 따라 조치를 취하고 직장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휴직을 하거나 아니면 직장의 변동을 갖다가 저희가 요청할 수 있습니다. 더 괴로운 건요. 이런 사람들이요. 여러 가지 중복되는 질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복되는 질환들을 갖다가 함께 좀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만성피로증후군이라고 하는데 혹시 섬유근통증후군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섬유근통이라고 하면 뭘까요? 굉장히 어렵죠. 섬유근. 어쨌든 내가 근육에 있는데 실제로 근육에 이상이 있지는 않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 섬유근통이에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만성 피로 가진 사람들에게 섬유근통 증후군이 의심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자세한 검사도 하고 평가를 좀 해야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은 처음 듣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것들을 설명하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제가 일단 검사를 하고 그 다음에 숙제로 제가 섬유근통 증후군을 할 테니까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럼 요즘은 이제 인터넷 서치를 하죠. 그러고서 다음 주에 올 때는 수심이 크게 해가지고 옵니다. 섬유근통 증후군을 갖다가 인터넷 찾아보면은 죽기 직전이에요. 죽기 직전이고 그 다음에 치료가 거의 불가능하고 그래서 그냥 수심이 그렇게 해서 나는 이런 병이고 정말 내가 안 낫는 병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는데 반가운 소식은 그 중에 90%는 거짓말입니다. 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내용들은 아주 극단적으로 심한 상황들을 갖다가 올려놓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심한 상황을 올려놓고 괴로운 것들은 소위 상업적으로 이걸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주 심한 상황들을 갖다가 넣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포함이 돼서 오신 분들은
수심이 그득한데 실은 다행히 90%는 거짓말이고 이런 것들은 잘 조절될 수 있습니다 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노출 증후군이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상상될 수 있는 게 라고 말하면은 바바리면 생각이에요. 그건 아니고요. 내가 어떤 상황에 노출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병으로 아는 것들은 옛날 월남전, 걸프전 증후군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데 상황에 노출됐던 사람들이 그 다음에 심각한 질환을 와서 이렇게 계속 피로를 느끼고 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어떤 직업 환경에 노출됐던 사람들도 이렇습니다. 한때 우리 굉장히 유명했던 게 반도체 공장에 일하는 그 여공들이 회복된 다음에도 상당히 많은 질환들이 앓고 있다라는 문제들을 갖다가 굉장히 많이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노출 증후입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노출 증후군은 그냥 탄광에서 열심히 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노출 증후군이라고 얘기하고, 과거에는 농부병이라고 표현하는 노출 증후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가 어떤 상황에 노출됐다, 이 비슷한 상황에 노출된 것들, 가장 흔한 노출들이 고산병이죠. 고3이라는 상황에 내가 노출돼가지고 그중에 몇 명 아들이 가지고 있고 갖는 모습들, 이런 것들도 하나의 노출증후입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의 병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한 만성피로라는 것들, 이 만성피로는 우리가 누구나 느끼지만 동반된 증상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다. 이 동반되는 증상들이 나는 틀림없이 병이라고 느끼고 있다. 그런데 실제로 의사를 만나보면 병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렇게 되면 그 다음 이제 소위 싸움이 나죠. 나는 아픈데 너는 괜찮다고 그러는 거야 라고 싸움이 나면 그때부터는 이제 문제가 생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 내가 필요하다고 느끼고 이렇게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 때문에 내가 분명히 병이 있는데 내 가족들은, 내 직장 동료들은 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필요해서 그 사람을 인정하는 순간 그 다음 결과는 동료들이 일이 더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실은 서로 인정하기 쉽지 않아서 오히려 증상들을 악화시킨다. 여기에 또 한 가지 추가한다면은 내가 그렇게 노출될 수 있는 이유들이 많다. 그래서 우리가 노출 증후군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노출되는 것들은 요즘처럼 더위에는 상당히 문제, 아주 피로를 많이 느끼는 분들이 있는데요. 직장인들 중에 에어컨에 예민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또는 건조에 예민하신 분들이 있어요. 또는 더위에 예민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이런 모습에 쉽게 가고, 내가 여름 중에 또는 겨울 중에 어떤 상황에서 맥을 못 춘다. 그런 비슷한 것으로 이렇게 빌딩 증후군이라고 해서 내가 새로 한 건물 또는 새로 입주한 아파트 이런 데 노출되는 것들도 이런 노출 증후군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진 것들이 우리를 피로를 만들고, 이런 것들은 나는 틀림없이 병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하지만 간단한 검사에서 발견이 돼서 치료되면 다행인데 그렇게 치료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우리의 굉장히 중요한 고민입니다. 그럼 도대체 이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라는 것들이 하고, 내가 가족들이라면 또 이런 것들이고 아프다는 항상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해하고 돌보는 것들이 피로를 가진 사람들을 대한 우리의 태도들이 되고, 내가 그런 피로를 가지고 있을 때 1번 의료기관 방문하고 상담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함께 토론하고 치료를 진행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해결이 된다면 그 선생님의 안내에 따라서 그 다음 단계 치료 방법을 찾아가고, 거기에서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다음 단계 할 수 있는 이렇게 천천히 가는, 이런 것들을 갖다가 통하지 않는다면 우리 삶을 너무 떨어뜨리는 그런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만성피로 또는 만성피로증후군 또는 피로 때문에 우리 일생을, 우리 삶을 굉장히 망가뜨리는 중요한 원인들이 될 수 있어서 이런 것들의 말씀, 기본적인 얘기라고
앞으로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치료하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 있는가, 또 이 사람들의 특징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이런 것들에서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긴 시간 집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일이 많아서 피곤하다, 나는 잠을 못 자서 피곤하다, 뭐 이렇게 피로를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것이 단순히 그냥 만성 피로인지 아니면 그냥 지나가는 피로인지 구별할 수 있는 기준 같은 게 있을까요? 내가 원인들을 갖다가 우선 찾아야겠죠. 내가 이런 것들이 나의 피로의 원인이다 하면 그것들을 찾으려고 그런 것들을 고치고, 신체 질환이 있다면 만나가지고 상의해서 그런 신체 질환들을 하고, 이런 것들로 교정이 되지 않는다면 그 다음은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이제 과정들이고, 앞으로 이제 2강이 되면 이런 것들에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방청객 질문도 받아볼까요? 만성피로 증후군이요, 완치가 되는지요? 굉장히 괴롭죠. 실은 만성피로 증후까지 가신 분들은 잘 완치되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들은 그 병으로 결코 돌아가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런 상태로 수년을 지속을 합니다. 그래서 회복됐다가도 또다시 악화되는 그런 과정들을 반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만성피로에 대해서 오늘도 자세히 또 유익한 강연 주셨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궁금하신 점이 많으실 것 같아요. 오늘 강연 중에서 꼭 기억하였으면 좋을 한 가지 어떤 게 있을까요? 내가 피로하다고 생각하면 쉬는 게 1번입니다. 그 다음에 피로가 지속된다면 반드시 의사하고 상담해서 신체 질환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 신체 질환을 확인하는 것들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걸로 해결이 안 된다면 의사 선생님의 안내에 따라서, 지시에 따라서 다음 단계의 검사를 하는 것들이 바로 방법을 찾는데, 본인의 방법을 찾아서 하면은 오히려 그것들이 더 힘들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한다라는 것들은 관심을 갖고 알고 있어야 합니다. 다음 강연 벌써부터 기다려집니다, 교수님. 다음 강연은 어떤 주제인가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떤 사람들에게 이런 것들이 있는가, 내가 이런 질환 상황이라면 내가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이것에 중점을 둬서 말씀드리려고 하겠습니다. 네, 다음 강연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동역자님의 복음의 틀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